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만 기자가 독일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그래서 모처럼 완전체로 찾아뵙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베를린 처음 가봤는데요. 힘들었다고 해야지. 아니야. 너무 좋았어. 나는 베를린? 그러니까 몸은 완전히 녹초가 됐는데 하루에 막 2만 보씩 걸었어요. 근데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살기가 너무 좋아갖고 네, 그게 기억에 남았다. 헤르타 베를린은 왜 축구를 못할까요? 돈을 쓰는데. 갔더니 클린스만 감독 생각밖에 안 나갖고 거기를 달리셨던 저도 달리고 왔습니다. 네, 아, 런을 하셨군요. 네. 자, 여름 이적 시장 드디어 열렸습니다. 저희 뭐 멤버십 지금 제가 만기지 없는 사이에 분주하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라오던데? 거의 예, 올리고 있는데 썰 뭐 멤버십에서 많은 분들 즐겨주셔서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K리그 1이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라운드 이 이적생들 혹은 전역생들의 가세까지 하면서 변수도 많고 또 매치업도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네. 20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1일 오후 6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주중 FA컵에서 한국 무대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상대 데뷔전 패배를 안겼던 광주였죠. 네. 첫 경기에서 4-4-2로 나섰던 페트레스쿠 감독은 중원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아마노를 선발로 넣은 4-2-3-1 전략으로 바꾸는 기민함을 보였는데요. 비록 광주가 베스트 11을 싹 바꾸면서 이진으로 나서긴 했지만 그래도 변화를 통해서 4-0 대승을 만들었다는 점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트레스쿠 감독은 지금 최상의 조합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베스트 멤버로 내세우면서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꿨다는 점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승까지 더했잖아요. 여기에 이날 김문환, 백승호가 돌아오면서 라인업 운영에 한결 여유가 생겼고요. 김문환이 왼쪽 백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백승호가 돌아오면서 이 중원의 창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북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조규성도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최근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페트레스쿠 감독이 리그에서도 빠르게 첫 승을 챙기기 위해서는 전력 질주할 공산이 큽니다. 인터뷰에 들어보니까 변화보다는 확실한 베스트 11을 선호한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제주는 FA컵에서 절대 1강 울산을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목표로 하는 제주인만큼 FA컵에 공을 좀 들인 모습이었거든요. 세 자리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베스트 전력으로 나섰고요. 그나마도 연장전에 돌입하면서 아꼈던 나머지 베스트까지 다 썼어요. 어쨌든 뭐 베스트 전력으로 역시 울산 역시 나섰잖아요. 그런 팀을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따냈다는 점은 분위기 면에서는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제주는 이전까지 리그에서 4경기 무승에 수렁에 빠져 있었던 흐름이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연장까지 120분을 소화하면서 체력적 부담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울산에 이어 전주 원정이 이어지는 만큼 일정 자체는 좀 빡빡하거든요. 스쿼드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제주는 이날도 부상 중인 구자철, 안현범의 출전이 불가능할 전망이라 다시 한번 중원 쪽에 대한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북은 2022년 제주에 2연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후 치러진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어요. 전북 제주전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지난 20경기를 보니까 선제골을 넣은 팀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도 선제골의 향방이 키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5골을 기록 중인 살아난 조규성을 주목하고 싶고요. 제주에서는 8경기 5골을 기록 중인 유리 조나탄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홈이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승부 찍겠는데요. 전북이 FA컵에선 승리했지만 아직 페트레스코 감독 축구가 녹아들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오후 7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올 시즌 양 팀은 리그와 FA컵에서 각각 한 번씩 맞붙어서 1-0 스코어로 1승씩 나눠 가졌습니다. 리그에선 지난 4월 30일 대구가 승리를 했는데요. 그때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에드가 네, 뚝배기로 한 득점. 네. 네. 그때 두 경기 연속골로 맞아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에드가가 이번 경기에선 지난 울산전 퇴장으로 결장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네, 언급을 했습니다. 비록 에드가가 최근 네 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지만 포스트 플레이 뚝배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에드가가 공중볼 경합이 경기당 평균 6.3개, 공격수 중엔 라스, 티아고 다음으로 높습니다. 에드가의 유리한 대체자는 에드가라고 할 정도로 비중이 큰 선수여서 최영권 감독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어떡하냐. 에드가 빠졌어요. 이렇게. 일단 지난 경기에서 백업으로 나선 고재현이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한 자리는 바셀루스 혹은 부상을 털고 돌아온 이근호가 나설 수 있습니다. 센터백 홍정훈 역시 이날 복귀가 가능해서 최영권 감독이 원하는 3백 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딸깍 축구가 수비 안정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대구가 에드가라는 뚝배기 없이 딸깍 버튼을 누를 수 있을지 보고 싶습니다. 에드가 없는 대구를 상대하는 수원 수비진에도 한 명이 빠졌습니다. 바로 김주원입니다. 제주에서 영입하자마자 바로 선발로 투입을 했는데요. 그랬죠. 네, 슈퍼매치에서 경고를 받아서 누적 경고로 이날 빠집니다. 다시 기존 수비진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인데요. 수원이 올 시즌 단 3번 무실점했는데 그 상대가 최소 득점 팀인 강원 그리고 최소 득점 3위 팀인 인천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구전도 시험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무실점 3경기가 현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나왔다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달리 주중 FA컵을 치렀지만 풀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날 경기를 통해서 근 50일 만에 플레이메이커 바사니가 돌아와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김보경 바사니 아코스티 2선에서 차이를 만들어줄 선수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울전에선 이기재와 아코스티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0점대 득점률을 넘어서기 위해선 어쨌거나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키플레이어는 대구에선 고재현으로 하겠습니다. 고재현에겐 패턴이 있습니다. 데뷔골이 아니죠. 시즌 첫 골을 넣고 5경기 연속 침묵 후에 득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경기 연속 침묵한 다음에 득점. 그때 연속골을 넣었고 지금 최근 5경기 연속 침묵 중입니다. 이 패턴대로라면 이날 시즌 6호 야. 골을 넣어야 합니다. 이런 또 어떻게 찾았어? 다 찾았습니다. 네. 5경기. 네, 이날 에드가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워줄지 보고 싶고요. 수원에선 바사니로 하겠습니다. 예, 김병수 감독도 말했듯이 예, 어떤 새로운 신선함이 필요한 게 바로 수원의 현 상황입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대구 승리하겠습니다. 에드가가 없어도 세징내가 있습니다. 저는 무승부 할게요. 에드가의 부재가 아무래도 득점력 부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7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서울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특징이 있다면 후반 막바지 집중력이 높다는 겁니다. 서울은 팀이 넣은 32골 중 후반 35분 이후에만 7골, 약 22%고 대전은 30골 중 같은 시간대 6골, 20%입니다. 서울은 지난 라운드 슈퍼매치에서 후반 41분 윌리안의 결승골로 승리를 하면서 4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고요. 대전은 지난 2경기 연속 후반 40분 이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광주와 제주를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팀 모두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고요. 지난 4월 첫 맞대결에선 대전이 후반 44분 마사의 결승골로 3-2 승리한 바 있습니다. 두 팀이 나란히 주중 FA컵 일정이 없어서 휴식을 취한 만큼 이날은 90분 내내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경기를 예상해봅니다. 서울은 간판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떠난 뒤에 처음으로 치르는 경기라 지금 그 황의조 시대 이후 원톱으로 누가 나설지가 관심사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네, 황의조가 거의 풀타임을 뛰었잖아요. 네. 그만큼 뭐 백업 자원은 큰 의미가 없었는데 지난 수원전 돌아보면 교체 자원 중엔 박동진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출전받았다는 점에서 박동진이 먼저 나서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원톱 유형에는 일류첸코가 더 잘 어울리는 만큼 둘 중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다른 공격수인 김신지는 수원전에서 타박상을 입어서 이날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중원에선 이승모가 선발 데뷔전을 치를지 궁금하고요. 대전은 지난 제주전에선 이진현, 서영재, 김현우가 빠졌지만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날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28일 오피셜이 떴죠. 멀티플레이어 강윤성의 두 번째 대전 데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강윤성은 2016년 대전에서 프로 데뷔해서 2018년까지 세 시즌 뛰고 제주로 이적한 바 있습니다. 경기 당일이 강윤성의 생일이어서 아, 이것도 어떻게 알았어? 다 찾아봤습니다. 네, 출전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를 한 강윤성은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서울에선 윌리안, 대전에선 마사로 하겠습니다. 둘 모두 게임 체인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윌리안은 올 시즌 대전 소속으로 서울로 임대를 와서 그야말로 임대 대박. 최근 8경기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순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원맨 쇼를 거의 펼치고 있고요. 원소속 구단과의 경기에 나서는 윌리안의 심경.
예, 궁금하고요. 간혹 임대 선수인데 원소속 구단과 경기에서 뛸 수 있냐, 있는 거 못 뛰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규정은 2021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약 지금도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건 규정을 어긴 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사는 지금 올 시즌 4골 1돔 108분당 한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윌리안처럼 직접 드리블과 원투 패스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막판에 어지러운 경기 끝에 비기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전 서울이 꾸역꾸역 요새 승리하는 게 아무래도 네. 눈에 띄니까 기세맨 서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일 경기 가보겠습니다. 오후 6시입니다.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네, 두 팀 모두 주중에 FA컵에서 탈락 고배를 마셨습니다. 광주는 전북 원정에서 네, 전반 잘 버티고 후반에 네 골 헌납하면서 패했고요. 울산은 연장전 승부차기 끝에 제주에 패하면서 트레블 달성에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광주는 FA컵 포함 7경기 연속 무패 뒤에 패배를 맛봤고 울산은 3연승 뒤에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홈에서 패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인종차별 사태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FA컵의 주전급을 대거 출전시켰지만 연장까지 뛰고 체력 소모를 한 상태에서 탈락까지 한 터라 이날 패배가 팀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무래도요. 예, 봅니다. 홍명보 감독은 아챔과 FA컵에서 탈락한 2021년 경험을 살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광주는 같은 패배지만 풀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점에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번 울산전에 더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광주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 화력이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얻은 승점은 울산보다 많다. 예, 단 페트레스코 감독 데뷔전이었던 전북전 승리가 광주 선수들에게 주는 자신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전북을 잡고 광주 홈구장에서 홈 3연승을 질주 중입니다. 4연승을 만들기 위해선 끝판왕을 깨야 하는 게 바로 광주입니다. 울산은 홈에선 말할 것도 없고 원정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올 시즌 리그 원정 9경기에서 무승부 없이 7승 2패 예, 그리고 역대 광주 원정에서 패한 기록이 없습니다. 네, 2대1로 승리했던 지난 4월 맞대결을 포함해서 광주전 최근 5연승, 최근 8년째 무패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제주전에서 원하는 만큼 찬스를 살리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경기력이 떨어진 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인종차별 파문으로 연맹 징계를 당했던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 그리고 자체 징계를 받은 정승현 등이 이날 복귀할 전망입니다. 이미 FA컵에서도 경기를 소화했죠. 그렇죠. 네. 제주전에서는 멘탈 때문인지 승부차기 실축을 했죠. 네, 박용우를 비롯한 선수들이 스스로 극복을 해야 한다고 홍명보 감독은 강조를 했습니다. 유럽 생활을 마치고 복귀한 이동경은 7월 1일자로 선수 등록을 할 예정이어서 이날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역한 공격수 김지현 역시 주민규, 마틴 아담과 경쟁하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주전급이 120분 뛰었다고 해도 큰 걱정은 딱히 되지 않는 백업이 워낙 좋아요. 백업이 좋으니까 그런 팀이 바로 울산이 되겠고요. 광주는 부상에서 복귀한 엄지성 그리고 지난 전북전에선 교체로 투입된 미드필더 정호연이 선발로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산드로를 대신할 공격수죠. 백하의 경우 이제 오피셜은 떴지만 아무래도 이정효 감독 축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네,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리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좋은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공격진 뎁스 면에서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광주에서 무서워서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체력 흐름에서 광주가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2일 오후 7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수원 FC의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이날 경기는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수원 FC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수원 FC 분주한 여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진용을 새롭게 하고 있고 부상자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이전과 다른 스쿼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김도균 감독의 오매불만 기다린 이영재가 드디어 출격합니다. 이영재가 군에 입대한 후에 김도균 감독이 선수나 전술 등 다양한 변화를 줬지만 아무도 이영재를 대체하지 못했거든요. 네. 2년 전 상위 스플릿으로 갈 당시에 수원FC의 유려한 패싱게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김동균 감독이 이영재를 원했는지 아실 텐데 마침내 그 선수가 수원FC 복귀전을 치릅니다. 당시에는 무리로 이영재 박주호 라인으로 이제 좋은 경기를 펼쳤거든요. 이제 윤빛가람 이영재 김선민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들이 어떤 밸런스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여기에 로페즈도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많은 시간을 아니더라도 출전할 공산이 좀 커 보입니다. 과거와 같은 기량을 과시한다? 그럼 수원 FC 후반기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공산이 큽니다. 여기에 지난 경기를 통해서 오랜 부상에서 돌아온 김현, 신세계도 출전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감기 몸살로 지난 경기에 나서지 못한 정동호까지 이날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 이승우도 지난 경기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수원 FC 내부에서 이날 경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새로 영입한 두 선수는 경기장 밖에서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기분 좋은 승리를 마무리했죠. 고영준까지 다치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기 또 후반 밸런스까지 무너졌던 경기였는데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는 속에서도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끝내 승리를 챙기는 모습에서 역시 포항이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왔거든요. 포항은 스쿼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중 FA컵까지 치렀기 때문에 뎁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에요. 포항은 제카 정도를 제외하고는 베스트 11에 총출동했고 제카 두 번에 기용이 됐거든요. 물론 극장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이어갔다는 점, 여기에 또 홈에서 연전을 치르고 있다는 점은 아마 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첫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고영준과 정재의 연속골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팀이 토탈 11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수원 FC 6승 5패로 근소한 우위에 있었습니다. 포항이 홈에서 6승 2무 1패 대단히 강했던 반면 수원 FC는 원정에서 1승 2무 5패 약했다는 이 양 팀의 상성 주목해야 되고요. 공교롭게도 이영재가 뛰었던 2021 시즌 포항이 수원 FC의 3승으로 절대 우위를 보였잖아요. 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는 임상엽이 수원 FC 킬러로 활약할 때였는데 임상엽 선수는 지금 다른 팀으로 가 있죠. 키플레이어를 꼽으면 수원 FC는 역시 이영재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포항에서는 두 경기 연속 FA컵까지 포함해서 연속골 맛을 본 제카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휴식 후반에 교체 투입했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하겠습니다. 포항이 체력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불안하게 오늘은 창기자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포항 승리하겠습니다. 홈 3연승, 뭐 스틸리아드의 파워를 수협이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오후 8시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6경기 무패를 달리던 인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에 0대1로 패했습니다. FA컵 포함 홈 3연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전이었는데 결정력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아쉽게 패했거든요. 후반 김대중이 가운데 딱 버텨주면서 일방적인 공격에도 포항의 골문을 열지 못했는데 이게 인천의 현재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동시에 또 동시에 인천의 해법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FA컵에서 그 해법을 통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천성훈의 복귀와 함께 골혈이 뚫렸어요. 물론 상대 수원이 베스트 전력은 아니었지만 세 골이나 넣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확실한 넘버9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 천성훈이 이날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였다는 게 인천에겐 큰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잠잠했던 에르난데스가 지난 4월 강원전 이후 두 달 반 만에 모처럼 골맛을 봤다는 점도 호재고요. 머리 변화를 좀 줬더라고요. 계속 좀 머리에 파란색으로 갔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다만 인천은 FA컵을 사실상 베스트 11을 내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홈에서 계속 경기를 치르는 만큼 승리의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베스트 11 중에서는 김동민이 퇴장으로 뛸 수 없고요. 신진호도 이 경기까지는 출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네. 강원은 윤정환 부임 감독 부임 후 첫 경기에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수원 FC를 상대로 이전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선제골까지 넣었죠. 비록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측면을 활용한 적극적인 공격은 분명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강원은 주중 FA컵에서 포항을 상대로 선제골을 기록하며 대열을 잡나 했지만 막판 집중력에서 아쉬움을 보이면서 1대 역전패를 당했는데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강원 이날 로테이션 단행했거든요. 강원이 일정을 보면 수원 FC, 포항, 인천으로 이어지는 원정 3연전. 이 동선도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 11을 제외하면서 이번 인천전에 대비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인천전에는 수원 FC 라인업이 그대로 나설 공산이 큽니다. 강원 현재 리그에서 3무 6패로 최악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 무승 행진을 끊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내림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인천이 원정에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인천은 강원을 상대로 이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의 패로 비교적 강한 모습 보였거든요. 하지만 인천이 올 시즌 홈에서 단 1승밖에 없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마 좀 눈여겨봐야 될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원은 그나마 홈보다는 원정에서 승점이 더 많은 팀이에요. 양팀 모두 빈 공을 어떻게 쉬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양팀 최전방 자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인천 FA컵에서 멀티골을 쏘아올린 천성훈, 강원은 수원 FC장에서 올 시즌 마수거리골을 신고한 이정엽의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 인천 승. 흐름과 상성 쪽으로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인천 승리하겠습니다. 천성훈 복귀로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20라운드 풀이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관중, 대박 경기.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수중전도 재밌잖아요, 그죠? 네, 비 조심하시고. 예, 네. 저는 그런 경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